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캄보디아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이죠, 진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반가운데, 지금 저는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좀 하나 알려줘가지고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취침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Didway, aka G. David. Didway, Didway is back. 돌아왔습니다. 와, 이럴 수가. 저도 얼마 전에 딜웨이의 채널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유는 알 순 없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유를 여러분들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뭔가 딜웨이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이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했거나, 두 번째는 뭔가 유튜브에서 안 좋은 영상을 올렸을 때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거 보니까 G-Davis라는 이름으로 Sorry Fan이라는 지금 곡이 올라온 거를 알았어요. 알빈이라는 프로듀서가 여기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 가사가 있기 때문에 딜웨이가 그동안 어떤 심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야, 근데 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삶은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만 있다가도 오르막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는 또 몰라요. 또 저는 딜웨이가 다시 한번 또 멋지게 또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nyway, 저도 이 곡을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딜웨이의 가사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가 어떤 심경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G. Davis aka Dway의 Sorry Fan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얼마 만이죠? 딜웨이 리액션 비디오 찍는 게 한 3개월 더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반다의 그 음악들이 자주 올라왔으니까 반다 위주의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었지. G. Davis는 진짜 오랜만이야. 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가? 오! 야, 이거 무슨 기분이지? 오, 이거 마치 뭐 오랜 공백을 깨고 릴웨인이 돌아온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달라졌어. 비스 모드가 된 것 같아. 뭔가 멘탈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뭔가 상처받는 일들. 네, 이게 라이프 익스페리언스라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워. 특히 상처받는 일이나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뭔가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 오케이. 이거 마치 엑셀레이터를 길게 미는 것 같아. 계속 이 푸시 투 더 리밋, 한계까지 그냥 쭉 달려가는 기분이야. 그냥 뭐 톤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벌스가 완전히 진짜 go hard, 진짜 완전 빡세게 달려가고 있어. 그래, 차트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아 이제 D-Way의 시간이 왔어. D-Way의 차례가 왔어. 맞아 맞아. 또 이렇게 공백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깜짝 드랍하는 음악으로 갖고 오면 또 사람들이 모두 스팟라이트 또 D-Way한테 다 갈 거라고. 어우 뭐지? 뭐지 이거? 오 뭔가 저 계단 올라가는 장면이 다시 바닥부터 난 정상까지 올라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하하호 그래 이제는 포지티브 바이브 언니야. 이제 그것밖에 없어. 어. 그래 혼자서도 허슬해가지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뤄냈으면 지금의 어떤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오! 어 정상까지 간다. 야 곡도 좋아요 심지어. 그래 새롭게 돌아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거 가지고 돌아오려면은 말이야. 어 좋은데? D-Way is back. D-Way is back. 호호호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 이제 다시 그의 자리로 갈 시간이 왔어요. 그죠? 비트도 좋고 달라졌어. 또 다른 D-Way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오랜만에 캄보디아 시청자및 구독자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저 자신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사실 제가 여러 날을 리액션 비디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만다 이후 좀 저는 한동안은 캄보디아 힙합씬에 이렇다 할 뭔가 래퍼들의 결과물이 딱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잠시 휴식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D-Way가 돌아왔고 Sorry Fan이라는 곡을 가지고 Drop the Bomb 이렇게 했죠. 아 이제 또 뭔가 활력을 찾아가는 크메라 힙합 씬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진짜 잘 돌아왔고 존나 멋있는 곡을 가지고 돌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곡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전 D-Way의 곡에 호불호가 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나는 그냥 뭐 누구의 팬이라고 그래서 아 난 무조건 이 곡이 좋다고만 얘기하진 않아요. 한동안 릴웨인이 긴 공백을 갖고 있다가 오랜만에 카로폰과 카로5라는 앨범을 갖고 왔잖아요. 약간 그때의 기분이야 진짜. 오랜만에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난 다시 저 자리로 가야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존나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